지금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 마테라라고 불리는 도시에 왔습니다. 우리 이안도 남매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이안 뭐라고? 오, 진짜? 아직까지 구독자 1000명 돼도 실시간 스트리밍은 못하는 것 같은데? 구독자 1000명이 됐어? 됐는데 이도 조심해. 이도 조심해. 자, 여기도 또 하나의 동굴이 있어요. 우리 이안이가 찾은 동굴이에요. 네. 거기도 작은 동굴이 있네. 조심히 다녀야 돼. 이도 예전에 여기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 알아? 어? 여기 사람들이 살고 원신들이 살았었어. 상당히 오래전에. 아빠 저때? 이도 같은 사람이 살았지. 이도 원신이잖아. 이도 자연인이지, 자연인. 그래서 여기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살고 여기서 밥도 먹고 여기서 잠도 자고 그렇게 했었었어. 조심, 이안. 네. 두 팔 벌리고. 아빠, 찍고 줄게요. 찍고 있어. 자, 이안.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수그려봐. 그냥 떨궈. 이도도 팔 벌려요. 이도도 팔 벌려봐. 이렇게.
두 팔 다. 상어도 뻗어주세요. 아니, 상어는 이쪽 손으로. 여기가 열릴까? 여기가 열릴까? 우리는 테라스가 아름다운 카페테리아로 갑니다. 가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마테라에서 가장 애정하는 그런 바르입니다. 살베, 본조르노. 스쿠자. 그렇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마테라의 전망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두오모 성당의 모습까지. 네, 요 밑에는 피아차 빅토리오 베네토라 그래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경계하고 있는 데 중에 가장 큰 광장이에요. 네. 하고요. 네, 이제 마테라 시가지를 갈 건데 마테라는 두 가지의 구시가지가 있어요. 저기 먼저 보고 오면 안 돼? 미안? 가보자. 저기 사람 없을 때 먼저 봐야 돼. 근데 단체 팀들이, 아니 그쪽 말고 단체 팀들이 너무 많아요. 네. 멋진 도모와 함께 아름다운 마을을 한 번에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네. 그래도 마스크를 다들 끼고 있어서. 되게 많이 꼈네. 저희 가이드도부터가 마스크를 이제 아예 끼고 가이드를 하니까. 우리가 아침에 콜라치온을 했던 데가 바로 저기예요. 저기구나. 네. 저 위에 카페라고 적혀져 있는 데 있지? 저기서 콜라치온을 했어요. 여기 에디콜라라는 데는 원래는 이런 잡지, 신문 이런 것들 막 팔게 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데 가서 지나가다 보면 그런 장난감을 많이 파는데 핑크퐁, 네. 상어 시리즈 중에 엄마 상어의 쿠션도 파네요. 가격은 12.9유로 정도 돼요. 엄마가 지안이 이거 사봐. 그게 뭔데요? 마리로포니. 세 개 같이 든. 나도 한 개 줘야 돼. 그럼 난 이거야. 안에 뭐 있는 거야? 몰라. 핑크가 있는데. 언박싱입니다. 네. 안에 세 개 들었다 그랬는데. 나는 이걸로. 자. 이거? 이거 할로윈인가 봐. 오, 세트가 다 다른 시리즈구나. 한번 볼까?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오케이. 자, 됐다. 뜯어볼 거야? 치색 건데. 나 이거. 마스크 왜 떼? 마스크는 해야 돼.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 여기 되게 다행입니다. 뭔데? 다들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자, 되게. 이것도 뜯어주세요. 되게. 오늘부터 날씨가 10도 정도 떨어져서 햇살은 되게 강렬한데 다니기 너무 좋아요. 네. 구시가리지로 내려가는 데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여기 들어가서 뭐 할 거야? 여기 밑으로 가서 마을 구경할 건데 여기는 조심히 조심히 잘 다녀야 돼. 알았지? 왜? 우리가 가는 데는 사소 바리자노라고 불려지는 데입니다. 사소 바리자노. 바리로 향하는 길 쪽에 생긴 네. 암석지대예요. 동굴 주거지. 내려가는 길이 여러 군데야. 여기는 원래는 교회로 사용됐었어요. 과거의 성당.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마치 터키에는 카파도키아처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야. 저기도 예수님 같은 얼굴이 있는 거 뭐야? 저 위에? 보이지? 이긴 하는데. 여기 옛날에 원래 성당이었어? 원래 성당이었었어. 그래서 성당 벽화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 자, 이제 저기로 내려가면 마치 여기로 이렇게 또 가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타임머신을 타고 전혀 다른 데를 가는 느낌이야. 짜잔. 오,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서 있어봐. 어? 응. 자. 이도 같이 가지고 응. 있어. 자, 이도. 키컵. 이도 여기 봐, 이제 아빠 봐봐. 아빠한테 그거 자랑하면서 보여주세요. 어, 없어졌다. 뭐가? 아, 차오. Come stai? 왜 뭐가 없어졌는데? Tu bella, minat, minat, aju, ok. 그럼 차오, salute. Ciao, famiglia. Sì, mia famiglia. 그럼 없어진 게 아니라 옮긴 거야? 어, 옮긴 건가 봐. 자, 원래 여기 있었어. 네. 언니. 뭔데? 여기 지하 내려가면 되게 시원해, 이 안. 그래? 응. 그냥 그 시원한 데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여기 가면 이 마을을 작게 만든 게 보여. 잘 만든다. 여기 보이지? 우와! 만지면 안 되고 눈으로만 봐야 돼. 유리도 만지면 안 돼. 그러게,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 그치? 대단하지. 우와, 신기하다. 여기 사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흡사할 정도로 미니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장이. 우리가 들어간 데가 여기야? 우리가 들어간 데가 저쪽이었고, 지금 우리 있는 데가 저기 반디에리에 뭐예요? 어, 국기? 이탈리아 국기?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노이스야모 쿠이라고 적혀져 있어. 노이스야모 쿠이. 어. 우리가 거기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저기 있다는 거야? 응, 이렇게 두오모. 아까 봤던 성당, 그치? 사람들도 있어. 어, 사람들도 있지. 이 사람들 지금 있는 거야? 움직이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보면 천점이 이게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산속을 들어와서 팠던 동굴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동네였고 1950년대는 전염병도 너무나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1986년이 되었었을 때 비로소 오 너무 예쁜데? 이 주인공 플랜트 잘 오 너무 예쁘다. 최고야. 집에 가자는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1986년도부터 여기를 조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재정비했어요. 자오, 본조르노. 자오, 씨, 코메스타이. 네, 네, 지금 좀 많이 좀들어오케이 Hola, familia. Sí, una familia. Mio familia, ok. Mi piace più. No, uno, ah, uno è maschietto. Ok, Italy, pensavo, grazie mille.
Yeah, Spider-Man. Yeah, Spider-Man. Sì. Oh, grazie. Allora, tutto bene? Sì, tutto bene. Quest'anno niente la roba. Quest'anno no. Purtroppo. Okay. Sì. Purtroppo, sì. Spera, prossimo anno. Ok. Bene. Ciao. Ciao. Ciao, grazie. Ciao. Okay. Non muore mai niente. Oh.여기 이 집들도 노래 들었어? 잠깐만 이 집들도 지어낸 것들 보면 여기 보면 다 조개들이 여기 박혀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다 조개들이에요. 여기 생선뼈 같은 것도 보이지? 그치? 생선뼈? 여기. 이 생선뼈요? 뜯으면 안 돼 이 안 뜯으면 안 돼. 여기 생선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다 화석이 된 거야 여기가. 두어모 쪽으로 향해 가는데 어디에? 여기. 아 저기 모자 떨어졌네. 두어모로 가는 길 쪽에서 여기로 가는 이곳은 바리사노 지역의 사시들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여기에요. 네. 눈에 보이는 이것이 두어모고요. 여기 두어모는 브루나의 성모 마리아와 산테오스타키오라고 하는 두 명을 기리는 성당입니다. 불기 좋은 거. 이 두오모를 중심으로 마을은 두 개로 나눠져요. 바리사노라는 마을과 성당 들어가 볼 거야 진짜? 어. 그러게 안 할게. 원래 성당은 무료였는데. 아니 이모랑. 이모. 자 직진해서 하자. 무료였는데. 도네이션 같은. 네, 도네이션처럼 성인 1유로인데 저는 가이드 층으로 무료 입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 성당은 아름다운 대리석과 장식들이 되게 수려해져 있는데 제일 오래된 뿌레제페를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에요. 네. 지금 조명이 안 켜져서 볼 수 없는데요. 저쪽 건너편에 뿌레제페라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막아진 거야? 공사하고 있고 여기 원래 이 밑에 더 성당이 있었어. 더 오래된 성당이. 그래서 저기 그림 보여? 여기 그림 보이지? 그 위에 그림 위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 그치? 이 성당 짓느라고 훼손이 됐던 부분이야. 있어. 우리는 비아 무로라는 길로 가는데요. 무로는 성벽이란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성벽을 둘레를 치고 있는 나 있는 길이에요. 네. 여기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장소로 아빠. 촬영이 됐던 곳이에요. 응? 이 길로 쭉 가게 되면 건너편에 네. 암석 있는 데가 보여. 짜잔. 이안. 저기 보여? 와, 그치. 아까 봤던 동굴들이야. 근데 동굴이 저렇게 많았어? 되게 많았지. 우리는 다 돌아보지 못했지, 그치? 오전에 우리는 저기 먼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여기 보면 되게 멋있어요. 야, 여기 봐. 완전 멋있지. 여기 서 있어봐.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저 건너편에. 자, 이 길로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마테라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건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돌이 닳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닐 때 잘못하면 특히 이 계단 끝부분 여기 쭉 하고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히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영화 배너가 또 개봉을 했었었는데 그 배너의 촬영지로도 촬영지로도 바로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종교적인 영화, 특히 뭐 유대에 관련된 아니면 그리스도적인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종교적인 영화는 마탈에서 정말 많이 촬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배너에서의 배너의 생가가 또 여기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지난번에는 없었던 청동상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작년에는 없었었는데 이 청동상들이 뒤늦게. 그리고 저기 화분이 놓여져 있는 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배너의 생가로 사용됐었어요. 저 멀리 산타 마리아 이드리스 성당, 그다음에 산 피에트로 카페우사 성당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길이 영화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쭉 가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제가 선 이 자리에서 네, 그 예수를 네, 모욕감을 주고 네,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레네 사람인 시모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도 하는 예, 그 곳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도 참 좋긴 한데요. 또 이렇게 구름들이 있으면 그 풍경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오늘 날씨는 정말 좋으네요. 네, 산타 마리아 이드리스 성당. 동굴 성당이에요. 지금은 미사는 드리지 못하고 미술관, 박물관 같이 그 안에 동굴 성당을 내부를 입장료를 받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마테라 빵이에요. 네. 진짜 커요. 진짜 크지 빵, 그치? 이게 정말 큰 거는 10kg짜리 빵도 있어, 이도. 나도 못 찾겠다. 잘라주겠다. 다 크지. 근데 이 빵이 도둑들이 많아서 과거에는 여기다가 도장 같은 걸 찍었었어요. 빵 훔쳐가지 말라고. 네, 마테라 빵 정말 크네요. 포도 맛은 처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하님 먹는 건 뭐야? 그라치네. 그라니타 니모네. 50분 안에 해줬어요. 이도는? 수박맛 어때? 맛있어? 우리 이번 여행 컨셉이 무조건 절약하자인데 아까 전에 카페 갔을 때는 아저씨가 계산을 실수해서 빵값을 안 받았고 지금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50% 할인해줬어요. 아까 코르네토는 할인받은 건 아니잖아요. 할인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일부러 펼쳤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도망치듯이 나오시던데요. 빵값 받을까봐? 아니에요.